안녕하세요, 배현 약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 보조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알아볼 보조제는 리놀레닉 애시드라고 해서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제제입니다. CL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이 제제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드시고 있고 특히 광고 등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이어트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꼭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재입니다. 실제로 복용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CLA 리놀레산은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진짜 그 효능이 얼마만큼이나 나타나는 건지 실험 데이터를 근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리놀레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공액 리놀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액 리놀레산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에게서 만들어지는데요. 일반적으로 그냥 리놀레산과는 구조가 약간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고기류에서만 다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우유에서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. 우유를 가공한 치즈를 통해서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리놀레산하고 리놀렌산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. 어떤 논문에 보면 리놀레산 CLA를 리놀렌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구분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모두 다 탄소 18개로 구성된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며 필수 지방산에 속합니다. 네, 구조를 살펴보면 리놀레산은 이렇게 두 개의 이중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놀렌산은 세 개의 이중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중결합과 세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조 자체가 다른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놀레산이 대사를 받아서 리놀렌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 이 두 가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지방산입니다. 리놀레산은 이렇게 여섯 번째 탄소 1, 2, 3, 4, 5, 6 여섯 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이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오메가6류에 속하고 리놀렌산은 1, 2, 3 세 번째 탄소에서부터 이중결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메가3에 속합니다. 즉 리놀레산을 공급하는 것은 오메가6를 공급하는 것이고 리놀렌산을 공급하는 것은 오메가3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필수지방산의 밸런스를 맞출 때 리놀렌산을 많이 복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오메가3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하게 불포화 지방산을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리놀레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효과는 어디서부터 오느냐? 첫 번째, 리놀레산은 이 간에서 LDL 리셉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. 이 LDL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집어넣어주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문의 역할을 하는 이 통로를 많이 발현시켜서 지방에서부터 간으로 콜레스테롤들이 많이 이동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즉 혈중의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가라앉혀 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공액 리놀렌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중간 효소 HMG-CoA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효소가 발현이 억제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의 합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넣어줘서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사이토크롬 P781이라고 하는 간의 효소를 역시 발현 억제하게 되는데요. 이 효소는 담즙을 만드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이 CLA라고 하는 공액 리놀레산은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은 촉진시키지 못합니다. 때문에 간 쪽에 증가하는 콜레스테롤은
간의 이 문, 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이 문을 따라서 저절로 배출되어야 하고, 이것 때문에 공액 리놀렌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간 쪽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종합해보면 공액 리놀렌산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에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하고 간에서부터는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체내에 있는 지방에 관련된 부분의 대사에 크게 관여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공액 리놀렌산의 효능을 좀 살펴보면 BMI 수치가 정상인 체지방이 30이 넘는 39명의 여성 대상으로 실제 임상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. BMI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비만의 상태는 아니지만 체지방이 많아서 내장지방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공액 리놀렌산 500ml를 하루 3번 두 캡슐 12주간 투여를 했는데요. 500ml를 3번 투여했으니까 하루에 3000ml를 먹은 것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복용했을 때 8월 중순에서부터 12월 말까지 투여를 했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늘 수 있는 계절입니다. 1년 중 체중이 가장 늘 수 있는 계절에 투여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. 12주가 지났을 때 운동도 하지 않고 플래시보만 먹었던 사람은 여기에 보신 것처럼 2kg 이상의 체중이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운동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약 1kg 정도의 체중이, 1.4kg 정도의 체중이 불어났네요. CLA 그룹은 여기 보시면 약 1kg 정도, 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1kg 정도의 체중이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. 운동을 하면서 CLA를 같이 복용한 그룹은 거의 1kg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. 즉, 운동을 한 그룹보다 운동을 하면서 CLA를 보충한 그룹이 조금 더 체중 증가율이 좀 적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재밌는 거는 그 허리둘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허리둘레에 관련된 부분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, 플래시보를 먹은 그룹도 약간 줄었지만 운동을 한 그룹은 조금 더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운동을 한 그룹과 그냥 CLA만 보충한 그룹이 거의 비슷한 허리둘레 감량을 보인 것을 여기 보시면 볼 수가 있겠고,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운동을 하면서 CLA를 같이 복용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허리둘레 감량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공액 리놀렌산을 복용하게 되면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공액 리놀렌산만 복용하는 것보다 운동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체지방률 28%가 넘는 20명의 중년 여성에 대해서 공액 리놀렌산 2000ml를 하루 2번, 즉 4000ml를 6주간 투여했을 때의 변화입니다. 3000ml보다 1000ml 정도 더 복용했는데요. 이때도 역시 콤비라고 하면은 운동과 병행했을 때, CLA만 복용했을 때,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했고요. 콜레스테롤, 토탈 콜레스테롤 양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운동을 하면 현저하게 더 줄게 되겠죠.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지방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CLA를 복용하거나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역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재밌는 것은 몸무게 같은 경우에 컨트롤 그룹은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CLA를 복용한 경우엔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대신에 콤비, 운동과 함께 CLA를 복용하게 되면 현저하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20명의 중년 여성, 살이 잘 안 빠지는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CLA를 복용하면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이 훨씬 현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, 4000ml 정도의 용량, 조금 더 용량을 높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이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CLA는 기름입니다. 기름이기 때문에 이 제재를 과도하게 먹게 되면, 즉 3g에서 4g 정도 먹게 되면 구역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위장장애가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이러한 제재를 복용하고 나서 위장장애가 나타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제재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공액 리놀렌산 역시 혈액응고를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출혈성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. 지금 이 카드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혈성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복용한다거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실 때는
공액 리놀렌산을 추가해서 복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수술 등의 요법을 받으실 때는 적어도 2주 정도는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드물게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것은 아까 효과 기전을 말씀드릴 때 간 쪽에 부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지방간 또는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,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, 간 쪽에 컨디션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때문에 이 제제를 복용할 때는 당뇨 증상이 있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주의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메가3와 불균형이 오기 쉽기 때문에 복용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. 공액 리놀렌산은 오메가6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복용했을 때 오메가3와의 불균형이 오기 쉽습니다. 때문에 만약 공액 리놀렌산을 복용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생각보다 리놀렌산이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분명 리놀렌산을 보충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지방 수치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체지방량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죠. 물론 리놀렌산을 단독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반드시 식이조절 또는 운동요법을 병행해야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,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체중 감량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두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누르시는 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